검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3부에 맡기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의 전 정부 사정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이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두 달가량 조사를 거친 후 두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안통 수사받는 박지원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직 원장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각자 관련 사건에 따라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공수사 1부는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의 고발장을 지난달 22일 접수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종구 전 민정수석, 이관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까지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보당국 등 대북 라인 전원을 수사하게 됐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탓에 특별수사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공공수사 일부가 계속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수사를 이끌 이동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공안통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측근 학살 인사를 단행할 당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대검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6명의 검사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족 측 박지원 구속해야 박바보짓 했겠나.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22일 밤 9시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우리 측이 파악한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북측 어선이 이 씨를 최초 발견해 북한군에 통보한 이후 북측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가 최초 북측의 구조를 요청했는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이 담긴 실시간 정보 상황 보고서 등을 생산해보고 했는데 사후에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외에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죄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때문에 박 전 원장이 일부 문건을 직접 훼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건 직후인 9월 22일에서 24일 국정원이 보고할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이 씨 유족 측은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 구속 수사 요청서를 내기로 했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씨의 혐인 이대진 씨는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어떻게 정보를 취급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씨가 북한군에 대한 민국 공무원이라는 관둥 성명을 대며 구조를 요청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둥 성명을 북한에 얘기한 건 사실이다. 저도 얘기했다며 얘기를 다 한 것을 왜 삭제하겠냐고 해명했다. 서훈, 두 사건에서 수사 대상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별개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최근 조직 개편으로 기존 형사시부에서 간판을 바꾼 부서다. 이준범 부장검사 역시 부산지검 공공, 외사부장 등을 거치며 공안 수사 경험을 쌓았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북측으로 5일 만에 송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합동신문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기 강제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군, 경찰이 탈북자 신상, 귀순 의사 등을 파악하는 합동신문은 최소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엔 탈북자들이 나포된 시점부터 조사를 마치고 북송되기까지 단 5일이 걸려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며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의 개입으로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됐거나 북송까지 기간이 단축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고발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많다. 서 원장은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 관련 사건도 TF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자체 TF를 꾸려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이 국정원의 고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